jump in. Who sits in a noodle? 근데 한번 먹으면 안 돼. Yeah, that kind of tasted like plastic. 뭐라 했냐? 무슨 소리를 해? 우리 그거 ASMR 해보자. Okay. 딸기. 일단 나 지금 못 불러. 잠깐만, 딸꾹질.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어. 우리 일상이었어요.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 사는 19살 임키미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키미키인을 운영하고 있고 반갑습니다. 빠. 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매도라고 합니다. 키미 절친이에요. 네, 요즘은 알고리즘은 없지만 다시 뜰 예정인 매도예요. 매도면 뭘로 드나요? 외국인으로. 외국인 여고생의 타이틀을 3년 동안 가졌어요. 근데 이제는 졸업했으니까. 졸업생이 아니네. 뭐라고? 난 뭘로 드지 이제? 큰일을 데려려 가는 저의 일상을 Jump in. 마라탕. 맞아. 오늘 맛있겠다. 맛있는 집 데려가줘. 어. Bro, I'm so tired, man. You're probably tired too. 너 졸려? 졸려. 다빈정. 내 마라탕 먹으면은 기운 날 것 같아. 맞아. 국물 이제 딱 맛있어. 무슨 한국인 표현 아니냐? 캬, 얼큰하다. 시원하다 하면서. 이때 하교하는 길이라서 애들 엄청 많았어요. 버스에서 막 몇 명. 그럼 재밌겠다. 이거 뭐지? 이거 뭐라 부르지? 아니 그 뭐라 부르냐? Like the thing that rings. 탬버린? 탬버린. 너 앉아 있을 거면은 I'm gonna leave. 아니 나는 Who sits in a noodle? 완전 단호해. 완전 단호해. They like us. 우리 왜 이렇게 조용했어? 우리 I'm surprised. I think they can eat everything. 입에 마라탕 엄청 맛있었잖아. 아 인정. 친구랑 좋아했었어. 진짜 맛있었어. 진짜 맛있었어. Thank you. 당면 누가 먹니? 분모자만 있으면 돼. 나는 둘 다 넣어. 진짜. 분모자도 당면 같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완전 달라요. 완전 달라요. 화내지 마. 아니. 아니 당면은 무슨 맛이야? 너 한 번도 안 먹었어? 당면에 마라탕? 근데 한 번 먹으면 안 돼. Yeah, that kind of tasted like plastic. 아니 진짜 내가 말한 것처럼 플라스틱 맛 나요, 당면 먹으면. 뭐라 했냐? 당면 무시하지 마. 아니 진짜 당면 무시하지 마. 그러니까 당면 굵은 당면이 분모자 아니야? 아니 약아 분모자는 떡 느낌? 그러니까 네, 그런 분모자. 밥을 오래 씹으면 나오는 그 아 당 토 같은 단맛? 토? 너 뭘 먹고 나서 뭐 어떻게 먹길래? 그 양념이 다 빠진 나오는 그 맛이 안 싫어요. 근데 그게 그 당면 같아요. 근데 분모자는 그렇지 않다. 그냥 분모자 양면은 뭔가 안 스며들어요. 분모자는 좀 스며들거든요. 당면은 안 스며. 아니 아니지. 왜냐면 당면이 얇으니까 더 잘 스며들지. 아니에요. 아 그리고 그냥 먹는 것도 아닌데 마라탕 같이 먹는 건데. 그래 그냥 먹으면 플라스틱 같겠다. 그렇지. 너 그냥 먹었지. 뭐가? 분모자 논쟁. 가. 어떻게 까먹는 거야 지금. 분모자 논쟁. 아 근데 그래 당면은 마라탕은 아닌 것 같아. 당면은 엽떡이지. 나는 둘 다라고 생각해. 둘 다 맛있어. 근데 엽떡 요즘 인기 식었다? 아 맞아. 요즘은 좀 마라탕. 근데 또 몇 년 뒤에 저희 맨날 만날 때 맨날 마라탕 먹어. 한 번도 다른 거 먹는 거 슬프지 않아. 열 번 정도 만났지. 영업하지. 근데 내 생각에는 다시 돌고 다시 유행할 것 같아. 마라탕을 보통 얼마나 먹어? 그러니까 마라탕이 요새 유행이잖아. 마라탕 먹고 탕후루 먹고. 저 일주일에 한 3번 정도 먹어. 3번? 예. 네. 좀 자주 먹어요. 좀 스트레스 받는 일이 많아가지고. 그냥 마라탕 받을 때마다 그냥 그걸로 풀어요, 저는. 마라탕 먹으면 풀리는 거야? 네. 여기 2.5단 게 맛있다. 나 맨날 3, 4단계 먹거든? 맞아. 근데 마라탕 집마다 세기가 다르잖아. 가끔 큰일 나. 3단계 시켜봤는데 거의 1단계더라고? 그 정도였나? 나한테는? 어. 나 먹는 모습 왜 이렇게 웃기냐. 아 나 먹는 모습 진짜 웃기네 진짜. 너 5단계 하는 집 가봤냐? 아니? 다 3단계까지였어. 진짜 가끔 if you're lucky you get 5단계. 5단계면 얼마나 마탕 쪽쪽대는 그런 게 있다? 무슨 소리를 해. 나 필리핀에서 가져온 망고 너 거 챙기셨나? 망고?
dried mango. 챙겨줬나? I still didn't give it to you. Next time when I go to your house. 아 다음번에도 이 얘기를 하겠지? 다음에 올 때, 우리 집 갈 때 챙겨갈게. 오케이. 나는 미리 방 치워놔야겠다. And my mom needs to like know at least beforehand. True. And she would definitely welcome you. Like she actually really likes you, you know? She's always asking me about you. I almost cried, 진짜. 진짜 나 진짜 거의 울었어. Whenever I do 촬영 때, she's always asking me like, how I'm better doing and like, 맨날 네 얘기해, 진짜. 나 지금 너무 배불러. 나 못 먹겠어, 이제. 너무 배불러. 나 바지 단추 좀 풀어야 될 것 같아. 아니 근데 너 고기 너무 아까워. 먹게. 너 많이 먹었네. 그치? 내가 보기에는 아 잠깐만 한 입만 더 먹고 이거 자기 전에 생각날 것 같아. 한 입만 더 먹자. 아니 나 예전에 미국에서 친구가 놀러 왔는데 빙수를 먹으러 왔다? 한 입도 안 먹는 거야. 왜요? 빙수 숟가락이 섞이잖아. 와. 아 근데 그거는 같이 먹을 수 있지. 그거는 아 뭐 내가 보기에는 접시를 따로 달라 해가지고 덜어서 먹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원래 보통 한국 사람들도 그렇긴 하지만 외국인들은 같은 접시에 있는 거 이렇게 먹는 거 싫어하잖아. 근데 너네는 그런 거 편견이 없는 편이야? 부모님 외국인이시고 그런 문화 이제 같이 접했을 거 아니야? 부모님은 안 좋아해요. 나도 안 좋아해. 네. 야 방울 먹고 싶지 않냐? 방울어? 비? 아니 방금 옆에 있어가지고 물어봤어. 아니 근데 마라탕 집에 탕을 따 있는 거예요 갑자기. 팔지도 않는데. 국물이니까 그렇게 해놨나 보다. 가자. 바로 가자. 이제 뭔가 우리만의 학생들만의 스팟 같은데요. 그럼 어디 제일 많이 모여 있어? 노래방? 아마 탕후루 집. 탕후루 먹으려고 들어갔는데 막 줄이 이 정도더라? 그러니까 탕후루 하나 먹으려고 줄을 쓸 정도인가? 아 진짜 길었어요. 그 줄이 막 집 안쪽에서 막 여기까지 있어요. 너도 그 정도로 기다리면서 먹어? 그건 아니지. 그치? 그건 아니죠, 진짜. 아무튼 난 딸기. 딸기 and 통불탕으로? 응. 오케이. Or tomato 아. 맛포. 넌 영어로 해야 되는 거야? 아니, 저런 장난이 요새 유행인 거야? 생각하게 되는 아니, 이거 진짜 맞아. 올드 장난이야. 아니, 생각을 해봐. 토마토 마토야. 그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해. 토마토 마토. 참외로. 감사합니다. 우리 그거 ASMR 해보자. 오케이. 아 근데 저 통길 진짜 키니가 진짜 좋아했어. 진짜 맛있었어. 진짜 너무 좋네요. 진짜 대박이야. 나 이거 처음 먹어봐. 아 진짜요? 아니야? 무가워요? 근데 나 저거 진짜 처음 먹어봤는데 맛있더라. 나는 탕후루가 그냥 과일 위에다가 설탕 덩어리 입힌 느낌. 그래서 나는 과일이 뜨거울 줄 알았어. 아니 아니에요. 근데 그렇진 않더라. 시켜서요. 아 근데 솔직히 탕후루 비싸. 탕후루는 가격은 다 똑같아? 아니요 다 약간 좀 달라요. 나 6,000원짜리 봤다. 근데 저 여러분 저 탕후루 끊었어요. 갑자기? 다이어트 시작해서. 이제 탕후루 먹고 노래방 가자. 오케이. 너무 순식간에 없어진다.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돈 아까운 거야. 너무 순식간에 없어진다. 어때? 이거야 딸기야? 딸기. 아 그래? 양이 많긴 해. 바꿨어 이제 딸기파야 너는. 아니 그 양이 많으니까 나는. 알았어 난 딸기야. 난 이거 먹으면서 노래방. 딸꽃이 너무 귀여워. 저 딸꽃 지금 맨날 나요 진짜로. 일단 지금 못 보여. 잠깐만. 딸꽃이. 여기 하루 필름 애들이 많이 찍는데 알지? 근데 나는 못 찍어. 왜? 너무 하얗게 나와. 내가 아니야. 찍어본 적은 있어? 오 마이 갓. 여기. 아이돌 그룹 뭐야? 아, 나 너무 담그린 것 같아. 야, 이거 무조건 이제 먹어. 이거. 그건 너 해라. 이거야. 뭔가 초라해 보여. 오케이, 나만 할게. 오케이.
어, 나 뭐해? 나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귀여워. 저거 어디서 봤어? 옛날이야. 그 짤. 체육대회 때 맨날 시키는 거. 나 저거 알아. 하! 둘, 셋, 넷. 그거 아니야? 우리는 그런 거 안 했어. 아 진짜 재민이 같아. 와, 야 꿈으로 돼. 스트레스가 진짜 많았구나. 우리가 스트레스가 많았어? 이거 스킵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이거 100점이 나왔어. 아니 밥 먹고 해서 그런지 왜 기미가 우리 늙었어. 너가 여자 할래 남자 할래? 안 움직인 거 가위바위보! 뭐야? 어차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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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에 가까이 끼는 게 너무 웃겨. Will you marry me? Kind of reason. No! Yes. 아, 왜 이렇게 현다우냐? 우리 취한 거 같아. 근데 보통 노래방 가면은 어느 정도 불러? 어느 정도? 노래방을 그때 거짓말 중 2년 만에 처음 간 거예요. 너네 노래방 잘 안 가? 저는 코너 혼자 가는 거 좋아해요. 나만 혼자 가는 거 좋아해? 뭔가 나 이제 편하게 혼자 맞아, 편하게 부를 수 있고 뭐 친구 부르는 거 안겨도 되고. 노래 어떤 거 주로 불러? 저는 좀 R&B나 힙합 이런 쪽으로 혼자 코너 가면은 이제 카메라를 세워놓고 불러요. 이따 다시 들어보면은 바로 지워요. 진짜 외로운 건가? 아 근데 생각보다 그 막 인기 차트 그런 데 있잖아요. 팝송을 보면은 부를 노래가 없어. 다 옛날 거야. 어, 다 옛날 거나 다 그냥 한국인들한테 인기 많은 맞아, 그런, 맞아, 그런 맞아, 건데 맞아. 막 내가 부르고 싶은 게 나 처음, 진짜 검색해야 돼. 나도 한국인이잖아. 그런 생각. 그러니까 제가 잘 안 부른다는 거. 아, 그래서 그랬죠 아시고. 와! 나 너무 재밌었어. 오늘 평생 어땠어? 솔직하게 나는 괜찮았어. 그치? 오늘 좀 알차게 보내가지고 나는 너랑 진짜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 이대로 갈게요. 오늘 재밌었지? 재밌었지? 아 재밌었어. 아니야 아니야. 아 근데 뭔가 아쉬웠어. 잘가. 너가 가야지. 아 그래 알았어. 너가 가는 거잖아. 평생역 잘 갈 수 있지? 여기 바로 앞인가? 네. 다음에 보자고. 다음에 또 만나요.
퀸이가 역까지 데려다 줬거든요. 그럼 내일 미국 가는 사람 말이야. 아 근데 우리 아 야 근데 우리 다음 주에 만나잖아요. 맞아. 맞아. 아 끝났어요? 끝났어. 끝이야. 우리 일상 얘기. 우리의 일상이었습니다. 근데 뭐 생각보다 뭔가 별로 없어 우리는. 근데 나는... 완전 그냥 고등학생의 일상이었어. 어, 그러니까 마라탕, 탕후루, 노래방 아니면 어디가? 집 가요. 아니면 카페 가서 수다 한 두 시간 동안 나머지 떨고. 수다를 떨어요. 어. 그리고 또 거기서 음료 시키고 이제 진짜 빠이빠이. 아 진짜 빠이빠이. 아니면 너무 아쉽다면 사진 찍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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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인생 내 거, 인생 내 거, 인생 내 거 찍고. 아무튼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밥 먹자.